안녕하세요. 오늘은 자고 있던 물 감각을 깨워줄 워밍업 루틴입니다. 스컬, 피스트 풀, 피스트 스윔, 스윔. 이렇게 네 가지를 연결시킬 거예요. 개수는 각자 맞게 더 늘리고 줄이면 됩니다. 저는 세 개, 두 개, 하나, 두 개 이렇게 해볼게요. 스컬은 25m 구간을 세 구간으로 나누어서 프론트, 미드, 피니쉬 스컬 콤보로 할 거예요. 호흡을 오랫동안 참아야 하는 스컬 동작은 스노클과 함께 하는 것이 좋은데 수영장 컨디션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저처럼 일정 시간 숨을 참았다가 쉬는 방법으로 하셔도 됩니다. 프론트나 피니쉬는 크게 어렵지 않지만 팔꿈치 각을 세워서 하는 미드 스컬은 좀 생소하실 수 있어요. 자세가 불편하고 어렵다면 프론트나 피니쉬 스컬로 대체하시면 됩니다. 무슨 운동을 하든 턴이랑 연결시키는 것은 잊지 마세요. 세 바퀴 반복합니다. 다 하면 아마 살짝 물 감각이 올라올 거예요. 이 살짝 올라온 물 감각을 다시 내려주기 위해서 주먹 쥐고 풀을 해볼게요. 주먹을 쥘 때 이렇게 쥐면 점점 펴져서 안 쥐는 힘만 못할 수 있습니다. 엄지손가락을 먼저 접고 쥐어주세요. 주먹 쥐고 수영을 하다 보면 손바닥의 영역이 이렇게 소중했는지 다시금 느껴볼 수 있습니다. 주먹을 쥐었기 때문에 앞으로 잘 안 나가고 허공을 젓는 듯한 느낌이 들어 답답하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포기하지 말고 이어나가 보세요. 풀할 때 추진이 너무 적다면 투비트 킥을 살짝씩 해줘도 괜찮습니다. 이번에는 주먹을 쥐고 킥을 차면서 수영할 거예요. 출발해서 도착하는 동안 킥 동작은 멈추지 않게 일정한 리듬을 유지해줍니다. 킥 동작이 추가되기 때문에 주먹 쥐고 풀할 때보다 자세가 좀 더 안정적이어지게 될 거예요. 킥의 추진을 받아 스트로크 자세에 집중하면서 수영해보세요. 주먹을 펴고 수영을 할 거예요. 얼마 아닌 것 같아도 손바닥을 펴게 되면 물을 밀어내는 면적이 커지기 때문에 물감이 묵직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킥은 주먹을 쥐고 수영했을 때처럼 변함없이 일정한 리듬을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차례대로 스컬, 주먹 쥐고 풀, 주먹 쥐고 스윔, 그리고 스윔으로 구성된 워밍업을 따라하시면 땅을 짚듯이 물을 짚으면서 가는 느낌이 강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주먹 쥐고 수영을 오래 할수록 나중에 주먹을 펴고 수영을 할 때 물 감각이 아주 강하게 잔뜩 신나게 느껴지실 겁니다. 사실 스컬 후 수영을 해도 물감을 충분히 가져갈 순 있어요. 하지만 오늘은 물감을 올리고 내리고 다시 올리는 루틴으로 운동량을 짜봤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워밍업으로 물 감각 찾는 데 도움되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